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고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한국인들의 필수 식재료, 고추. 한 번에 다 먹기엔 양이 많고 보관하다 쭈글쭈글해져 버리신 적 있으시죠? 이제 버리는 걱정 없이, 농약 걱정 없이 싱싱하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매운맛과 단맛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있죠. 고추는 종류에 따라 매운 정도와 용도가 다양하답니다. 아참! 풋고추와 홍고추는 다른 품종이 아니에요. 풋고추가 익으면 붉은 고추가 된답니다. 또한 고추는 태자 부분이 가까워질수록 캡사이신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꼭지 쪽이 더 맵다고 느껴지는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모르는 법! 모양이 균일하며 표면에 탄력이 있고 광택이 나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또한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색이 선명한지 확인해주세요. 이런 고추는 피해주세요! 꼭지 부분이 말라있거나 탄력 없이 말랑말랑하고 표면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은 피해주세요. 고추씨 안에 그 갈색인 거는 뭐예요? 고추씨가 검게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거나 고추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칼슘이 모자랄 때, 또한 고추를 수확한 지 오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드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만약에 찝찝하시다면 씨만 발라내고 드셔주시면 됩니다. 먼저 구매한 고추를 펼쳐 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상한 것은 버려주시고 말랑한 것은 먼저 드세요. 물에 고추를 넣어 3분간 담가주세요. 접시를 넣어 고추가 뜨지 않게 눌러주세요. 흐르는 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꼭지를 떼고 세척하면 물이 들어가면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상한 고추는 버려야 돼요? 아니면 도려내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추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렁물렁해지는 식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도려내어도 표면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우시더라도 꼭 통째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관법! 고추 봉지째로 실온에 두셨나요? 고추는 15도 이상에서 보관할 시 쉽게 물러질 수 있어요. 먼저 세척한 고추의 꼭지를 제거해줍니다. 꼭지가 마르면서 부패와 곰팡이균이 생길 수 있대요. 면타월을 펼치고 고추를 올려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수분을 잘 제거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키친타올을 깔고 한번 접어준 뒤 고추를 깔고 돌돌 말아주세요. 키친타올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온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원형 밀폐용기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넣어줍니다. 냉장고 야채칸에서 보관해주시면 한 달간 싱싱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원형통이 없으시면 네모통에 넣어 세워주세요. 장기간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알맞은 크기로 송송 썰어 밀폐용기에 담아주시거나 작게 다져 얼음틀에 넣어 냉동 보관해주세요. 냉동 시 시간이 지나면서 고추씨의 색이 갈변될 수 있어요. 상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드세요. 고추의 잔류 능력이 꼭지에 많다, 아니면 끝부분에 많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어떤 게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꼭지의 끝부분에 잔류 농약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꼭지 부분에 있는 잔류 농약이 몸통에 비해 2.2배에서 4.6배가량 더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끝을 떼어내고 드시는 것보다는 꼭지 부분을 떼어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표면에 방어막 역할을 하는 왁스층이 있어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만 씻어도 완전히 사라지거나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농도가 낮아지니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추씨 쉽게 빼는 법? 먹을 때 고추씨가 불편해 쉽게 제거하고 싶으셨다고요? 꼭지 제거 후 반으로 갈라줍니다. 씨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내어주세요. 물에 넣고 살살 흔들어 건져내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식재료가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캡처 필수! 고추는 이것만 기억해주세요.